20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가 옳은가 옳은가. 자, 1번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차대 비례원칙 지켜야 되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돼. 임의성 원칙이야, 임의성 원칙. 행정지도는 동그라미 구슬로 다 수가 있어. 비권력적인 거니까. 그러나 상대방이 서면 요구하게 되면 요구에 따라 직무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요구대로 서면을 교부해야 된다. 맞죠? 3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우리 처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행정지도 받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야.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에 관해서 행정지도와 행정기관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. 뭐라고? 그리고 거기 조심할 게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야. 그리고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고. 두 분이 틀렸죠. 1번 행정기관장은 행정기관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상대방한테 똑같은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면 상대방마다 따로 따르지 말고 학회. 학회에 그냥 공통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. 거기 공표할 수 있다면 틀려. 의무야. 4번 현 교육부 장관의 대학 총장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는 말은 이게 요구니까 행정 지도인 걸 정리지만 뒤에가 뭐가 들어있어? 몽둥이가 있다. 몽둥이가 뭐 국가 여러 가지 재정적 보조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. 그러니까 학교 총장 입장에서 쫄려 안 쫄려? 쫄려. 그래서 여기는 실질 고려하기 때문에 헌법 손해 대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.